네, 안녕하세요. 삐딱시동 공감운전 권대현입니다. 아, 정말 영상 한번 찍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업데이트가 있고 나서 굉장히 게임이 잘 튕기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루가 지났죠. 예, 그런데 이제 좀 구색을 좀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자, 무과금으로 6검의 4셋을 맞추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6검의 4셋을 얘기하기 전에, 자, 그러면 도대체 6검이 뭐고 4셋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원래는 영상을 찍으면서 뭐 이제 메인캐스트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메인캐스트 진행하면은 좀 지금 서버 불안정 때문에 튕기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메인캐스트를 진행을 하지 않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캐릭은 요정이고 우리가 보통 6검을 얘기할 때의 무기는 장검입니다. 장궁입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장궁이 제가 없어서 이제 대처 안으로 지금 크로스보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장궁이 없으면 보통 이제 크로스보우를 기존에 리니지 때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강화를 할때 필요로 하는 게, 자,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데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과거에 게임 하셨던 분들은 명칭을 아실 건데, 이제 데이가 무기 마법 주문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무기를 강화를 해주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갑옷 마법 주문서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얻어야 되냐면, 상점에 가면은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던 일반에 가시면은, 자, 여기 아데나로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데나를 열심히 모으셔서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를 사셔서 이렇게 젤 데이를 얻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어쨌든 간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를 할 때는 무기 마법 주문서를 누르시고요. 자, 크로스보우를 올리시고 강화를 누르시면은 네,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6검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4셋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셋은 이제 4강화를 한 방어구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옛날에 쓰던 용어와 함께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마법 방어 투구가 있습니다. 자, 우선 4셋에 우리가 보통 마법 방어 투구 마투라고 하는 것을 4강화를 합니다. 지금 요거는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옷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고가죽이라고 하는데, 게임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고가죽을 얻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우선 과거에 마법 방어 사슬 갑옷을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걸 이제 마갑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다 아시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젊은 친구들은 솔직히 이걸 이 용어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츠는 만약에 강철 부츠가 있어야 되는데, 강철 부츠는 아직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있는 게 장갑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골무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강철 장갑은 제가 또 창고에다 넣어놨나 보네요. 그래서 강철 장갑 이렇게 있고, 망토는 강화가 지금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보호 망토를 썼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마법 망토를 찹니다. 요 마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거 이제 두 개만 용어를 붙여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안내 문구가 좀 나오죠.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라고 나오고 아주 개판이죠. 네, 우선 계속 얘기를 한번 가보면은, 자, 이렇게 강철 장갑도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마법 망토가 있습니다. 자, 왜요 세트로 맞추냐면은, 마법 방어와 이제 그 물리 방어까지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4셋은 마법이 들어가는 글자와 그 다음에 이제 방어력을 좀할수 있는 강철 부츠와 강철 장갑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약한 사냥터에서 제가 사냥을 하다 보니까 우선은 좀 특징이 있는 골무를 좀 착용을 지금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6검에 4셋을 맞추시면 되는데 어쨌든 6검을 뭐 장궁이 아니지만 맞추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기던을 사냥을 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금을 안 하셔도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6검의 4셋은 다 맞추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안으로 6검의 4셋 다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법 방어 투구나 이제 마법 방어 사슬과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얻느냐? 우리가 이제 그 자동 사냥을 돌리게 되면은 자, 각인 장비 상자라고 하는 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각인 장비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이 되는 순간이죠. 자, 뭐가 나올까요? 네, 강철 부츠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채우면 됩니다. 자, 요건 무슨 활일까요? 네, 요정의 활이네요. 지금 뭐 크로스보우가 더 낫기 때문에 크로스보우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큰 대상, 작은 대상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로스보우도 나쁜 무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퀘스트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무기고 또 제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좀잘안 나오는 게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되고. 자, 우선은 또 어차피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벤트 상자가 좋죠? 자, 신비한 버프 상자. 이건 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상자네요. 뭐 특별한 거는 없는 듯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거는 젤을 이제 바르면은 될것 같습니다. 젤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갑옷 마법 강화 주문서입니다. 그래서 마법 사슬 갑옷에다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있으면은 좀 쓰실 때는 조금 전략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내가 이게 있다고 해서 상점에서 다 구매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각인 장비 상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 5만에 해서 사셔도 되는데 어차피 사냥을 하면 나오기 때문에 각인 장비 상자는 구매하시지 마시고 젤데이가 중요하니까 장비 강화 주문서를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개 정도만 구매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젤이 두 개가 나왔네요. 아, 이제 그렇죠. 젤이 이제 갑옷 마법 강화사입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쓰던 이제 이런 버릇이 좀 남아 있어서 계속 제가 좀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장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구색은 좀다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티셔츠, 그러니까 어쨌든 마법 방어 투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법 방어 사슬 갑옷. 그리고 아까 방금 강철 부츠를 먹었죠. 그리고 강철 장갑은 아까 전에 제가 창고에 있었고 마법 망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됐습니다. 하루 됐는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가 된 게, 6검은, 어쨌든 장궁은 아니지만 크로스보우로, 6검을 맞춘 상태고요. 우선 하실 때 검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법 방어 투구 완성했고요. 마법 사슬 강화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틈틈이 사냥해서 아데나가 모이는 대로 강철 부츠나 강철 장갑, 마법 망토를 강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첫째 날에 5만 5천 원을 주고 지금 산 겁니다. 하루면은 절반 정도가 맞추고, 솔직히 내일, 제가 일을 하지 않고 만약에 게임을 하루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이 5만 원짜리 셋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 2, 3일이면 이 6검에 4셋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5만 5천 원 가금해서 남들보다 조금 앞서 나가는 정도였을 겁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예 그냥 5만 원대 과금하지 마시고 10만 원 이상 과금을 하셔서 남들보다 아예 앞서 가셨으면은 괜찮지만, 지금 6검에 4셋 맞추고 겨우 기던에서 해서 돈못 모아서 지금 상황이 비슷하신 상황이 돼버린 거면 5만 원 이거 솔직히 버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무과금너분들이랑 소과금너분들, 그리고 이제 과금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과금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6검에 4셋은 2, 3일이면 맞추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과금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리니지 게임이 조금, 어쨌든 리니지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도 좀더 전략적으로 다가간다면, 과금을 하지 않고 지금 장비를 맞추면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직장인인데 일을 하지 않고 뭐 하루 정도 쉬는데 풀로 시간을 제가 들여서 했다고 하면은 6검에 4셋 맞췄을지 모릅니다. 서버가 불안정하지 않고 이런다는 거에 가정을 해서 하루 종일 돌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면 6검에 4셋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과금하지 마십시오. 아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 영상 보시고 무과금으로 6검에 4셋 맞추는 게 가능하니까 좀더 다른 쪽을 이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45가 이제 고비였었는데 오늘 업데이트가 되면서 메인 퀘스트가 늘어나면서 어쨌든 그 퍼센트가 그랬는데 제가 45% 했었는데 그 58% 정도였었습니다.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 아, 58%가 아니었군요. 57% 정도 했었으니까 잘때 켜놓고 자고 했었는데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돌렸었는데, 이제 한10% 정도 때를, 좀 얻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굳이 막, 이게 어려운 게임은 아닙니다. 솔직히 인터넷에 있는 댓글들 보면은, 막, 존만 게임이다. 아, 이거는 과금을 하지 않고 게임을 할수 없는 게임이다라는 글들이 많은데, 좀더 전략적으로 다가가면, 과금하지 않고도 게임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좀더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초반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이 게임에 과금을 안 하셔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컴퓨터 때가 더 무과금으로 키우기가 좀더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다 똑같은 상황에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출발점이 같고, 그리고 다들 지금 어쨌든 간에 과거에 있었던 게임이지만 분명히 틀린 게임입니다. 그래서 다들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한번더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게임 과금 안 하고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서 아이 영상을 보니까 저 얘기는 맞다. 아, 저기서 뭔가 하나를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셔서 게임을 하시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직장인이 아니었으면은 뭐 조금 더 영상 찍을 내용들이나 좀 제가 게임을 하면서 느끼고 좀더 이제 할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과금으로 6검의 4셋을 맞추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허황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뭐, 6검의 4셋을 정확하게 맞춘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시고, 게임을 어느 정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더
좋은 어떤 그런 노하우와 팁을 갖고 무과금너 분들과 소과금들을 위한 분들의 영상을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